TV에서 보고 네. 저는 상상만 하고 있었어요. 맞아, 맞아. 과연 저 대표님이 제가 좀 가르쳐달라면 가르쳐주실까? 왜냐면 거기 TV에서 봤을 때 포스가 네. 이렇게 있으시네요. 근데 역시 포스가 있으시네요. 근데, 근데 지금 우리 카피추 네. 아, 네네네. 카피추 때문에 소개를 받고 대표님 방문에 왔을 때 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연예인 중에서는 아디님 김병만 씨 단인 아니냐. 어 먼저 얘기하시고 싶다. 오늘 첫날로 해서 네. 저는 이제 오늘만 와서 이렇게 체험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이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보고요. 네. 제가 이렇게 약간 체험 정도 해보고 네. 직접 첫날 때마다 와서 좀 배울 생각. 와 제가 완전 대단해. 아 네 아유, 진짜. 아유, 김병만 씨 이게 나무 금액이 하나만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저것도 그냥 500 이상은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내가 퀴즈 한번 줄게요. 이게 뉴질랜드 소나무예요. 뉴질랜드 소나무. 뉴질랜드 소나무라고. 네, 네. 뉴질랜드 소나무인데 가격이 제일 저렴한 거야. 이 나무가. 네, 근데 5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갔어. 좀 줄여봐요. 진짜요? 예. 네. 아니 저는 보통 나는 이렇게 만들면 이런 큰 사이즈면은 저는 그렇죠. 나무의 질을 떠나서 그쵸, 질도 질 자체도 모르니까 네. 사이즈가 크니까 저는 5,600 생각했는데 네, 5,600 진짜 이것도 저렴하게 생각했는데 싸게 주신다고 저는 내가 보여줄게요 네. 아 지금 길이가 3,500이요 네, 네. 폭이 920 네. 금액은 160만원이야 160만원? 네? 160만원? 저는 저희 회사 원자재 회사요 그 다음 여기서 지금 30% 할인해줘 거기서도 더요? 네, 왜 30% 할인해주냐? 네. AS 유상으로. AS 유상이란 뭐냐면 우리는 원자재 때문에 건조가 잘 되어 있는데 했죠? 그쵸. 근데 소비자들이 나무기 때문에 조그만 클릭이 있어도 네. AS 해달라 그래. 아. 차라리 30% 해주고 나중에 뭐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 이제 이런 건 가공비만 주면 우리가 또 가지고 가공하면 또 써야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네. 아틀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 대신. 이 나무 속에 바다가 들어가 있어. 나무 속에 바다가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 섬이 들어가 있어. 형님이 갔던 이제 정글 네. 섬들 다 들어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죠? 아, 저 이게 도시어부 촬영하고 있어. 아, 여기 촬영하고 있어. 보여요? 도시어부 촬영하고 있어. 아, 형 보이는구나. 거기는 누구야? 아, 여기 참치대 이쪽에. 아, 거기 참치가 있고. 어, 바다가 있어요. 불화가 많이 들어가지고. 네. 내가 안 이거 들었으면 내가 그냥 줄게요. 진짜요? 예. 네. 프리만 안 다쳤으면 아니, 가만 있어봐. 이거를... 아, 일단 금액이 엎으시게 봐, 금액. 와, 이게 진짜입니까? 예. 네. 이게? 예. 네. 지금까지 본 나무 중에 500만 원. 제일 비싸요. 1,800만 원. 이게 뭐, 대표님, 이게 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지금 여기에 한번 붉은빛 나고 무늬 다 살았죠? 무늬? 예, 예. 이게 무늬가 다 살은 무늬예요. 이 나무는 나무가 위에 자란 게 아니고 응. 이거는 나무 밑에 뿌리야 뿔 이거는 형 이거는 아. 허리가 부러져 들어야 돼 1800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애들인데도 대를 이어가도 되고 이 나무는 전 세계에서 내가 한 나무 뿌리를 16개 딱 16개 나온 거예요 이거는 16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전 세계에서요? 네 이 나무 뿌리예요 뿌리 그루필 벌 네. 그루필 벌이란 나무 속에서 자란 나무라고 와 이거는 테이블 진짜 설명 안 해주셨으면 와 야 보세요 여기도 내가 못 들게 못 든다 하니까 못 들게 내가 준다 했지 아니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이렇게 좀 체구가 좋으신 이유가 있네요 네. 많이 들고 다니시니까 아 이거를 이거를 집에가 책상하고 한번 사실 이런 책상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나무가 내가 지금 한 개 정도 나갔어요 오, 나갔고 진짜 왜냐면 사실 자기가 살아간 데서 저 세상에 내가 한 개밖에 없다는 그런 이미지겠죠? 아, 그런 게 있죠. 흔하지 않는 나무. 예쁘네요. 진짜 예술이다. 진짜, 네. 이, 요거는 조금, 이건 남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고, 요거는 여자분들이 아, 좀 네. 많이 좋아할 것 같은 네. 레진 아, 종류. 그치. 맞아요. 맞아요. 아트잖아요. 작품이잖아요. 어, 예. 야, 요거는 이제 연못이네. 연못이죠? 예, 낚시. 거기가. 거기가 완전 아. 물린다 지나 물은 내려가는데 거기 올라오고 아. 있잖아. 아. 또 우리 2번 전장 보여줄게요. 네. 네. 아니 그거 안 된다니까 자꾸 이거 파는 거예요. 파는 아. 거. 그 자꾸 가져. 아 죄송합니다. 자꾸 네. 가져가려 그래가지고 가격 보더니 자꾸만 손대네. 근데 네. 저 나무 좋아하세요? 아 저 나무
이 향 자체만으로도요. 네. 저는 되게 좋습니다. 아니 아. 제가 뭐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본 것도 많이 있지만 뭐 한 2, 3일 만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트리 하우스. 네. 그런 것도 2, 3일 만에 자재가지고 막 툭탁툭탁 짚고 그러니까 보통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좋아하시죠. 사실 김명건 씨가 좋아한다면 밀림 좋아하잖아요. 아, 네네. 저 정글인데 가면 저도 우리 나무 정글에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 왜냐면 한번 나도 근데 한번 따라가봐도 돼요.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들고 가세요. 아, 네네네. 한번 네. 제가 형만이 형을 모셔야 됩니다. 내가 모시죠. 반장이니까. 여기 메인. 특히 대형마트. 지금 이거는 이게 저 이게 네이트래요. 가섭이 제일 좋은 나무. 아. 이봐 여기 이제 가섭 제일 좋은 나무. 요거 지금 120만 원이에요. 이게 참 되게 중요합니다. 아, 네네. 지금은 소비자가 분들이 사회에 제일 주의할 게 요새 이것도 수입자가 많아요. 예, 수입자 많은데 가격을 저렴한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외국에서 가공해가 오는 게 있다고. 그게 집에 들어가면 틀어지고 갈라진다고요. 아, 그런 제품은 절대 사면 안 되겠죠? 네, 네. 요 정도 집에 가서 틀어진다, 갈라진다. 네, 네. 그거는 건조를 해보면 또 평을 잡으려면 더 얇아지겠죠? 네, 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 소비자 분들 살기 때문에. 꼭 국내에서 건조된 나무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네. 건조 슬랩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중요한 정보다. 네. 이 건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진짜 자부심 있게 자라갈 수 있는 나무는 수입 금지 부빙가 있잖아요. 아, 네, 네. 말씀하셨... 저는 부빙가는 내 딸 없을 사람 없습니다. 아. 저기 바로 카페 김미아 마을 카페 아. 부빙가 두 개를 들어갔습니다. 아. 우리 혹시 부빙가에 대해서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 용인의 김미아 마을 김미아 마을 가면 카페에서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저거는 폭이 한 600대라고 두 장을 붙였어요. 자연 그대로. 아 중간에 뭐 그걸 안 넣었어요. 예. 자연 그대로가 저거를 자연 현역간에 카페에서 무지하게 인기 좋아요. 그럼 우리가 또 봐요 저 방송 협찬 많이 들어갔어요. 방송 협찬 많이 들어갔고 사실은 방송 협찬 우리는 나무 내가 항상 전하는 게 나무 부자 아, 나무 부자이기 때문에 방송 협찬 오면 뭐 아, 5천만짜리가 1,000만짜리가 막 줍니다. 원하는 데 가져가라. 아, 그러니까 이게 부빙가요. 아, 이거 가정집에서 이거 서울 가면 지금 요 정도 가면 1,000만이야 못 사요. 요거 지금 450만 원이야. 아, 450만 원에서 30%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부빙가요. 우리 대표님의 가장 애정어린 내가 제일 저희 회사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나무는 내가 자부심 갖고 되잖아요. 왜? 제일 비싼 나무는 내가 대한복지에 광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없는 사람도 좋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 한번 해봐라. 이걸 만약에 지금 450만 30%면 얼마예요? 한 300만 되겠죠? 예, 예, 예. 내가 30% 에이스 유장내 판매하잖아요. 10년에 20년 쓰다가 우리 회사 만 서울적 여기 요거 이 사이즈 봤을 때 30만 원만 주면 우리가 갖고 와서 강원에서 또 딱 갖다 또 쓰는 거야. 다시. 여기가 바로 5번 정류장입니다. 네. 여기는 왜냐면 카페나 식당이나 회사나 와서 보고 바로 구매해 가시면 돼요. 그냥 바로요. 네, 가격이 아, 저렴하게 나기 때문에. 아, 네. 가격. 다리는 포함이야. 아... 야, 이건 50만 원이야. 아, 진짜 너무하시네. 와, 진짜 이거는 50만 원. 아니 다리 포함. 아, 승질이라네 갑자기. 요즘에 조리품 그렇죠.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무늬목 이런 것도. 예. 네. 그런 거 되게 막 실제 붙여갖고 나오는 맞아, 거. 맞아, 맞아. 네. 나무 같이 나는 거. 그거. 어. 근데 그것도 막 70만 원 가는데 그거도 더 싸는 거야. 이거는 아니, 이거는 나무가 진짜, 이거 나무 백년사입니다. 자, 이거 70만 원. 이거 70만 원. 여기 왜 이렇게 싼 거야, 형님 대표님? 저희 회사는 내가 있죠. 저희 원자재 회사였잖아요. 저희 원자재 회사고 사실은 우리 원목 직접 수입 다 하잖아요. 가솝이 제일 좋은 나무는 네이트래요, 이 나무가. 지금 이거 70만에다 여기 5번 전시장에서는 우리 여기에서 벤치 하나에 가죽 의자 두 개 요 70만에서 50만원만 부담하면 세트로 130만원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목재소. 아, 네.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제재 공장 좀 많이 위험해요. 아. 그 때문에 옆에 바스부터 달려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때 묻고 이거는 오늘 건축 자재. 네.
네. 이게 뉴질랜드 소나무. 유성. 유성. 이게 유성. 건조해서. 네네. 강화해서 나가겠죠. 한번 봐봐요. 와, 이게 이제 테이블이 되는 거야. 네. 우리 아까 공장자. 아, 네. 네, 나무 자르는 거 한번 보여줘봐요. 우리는 이게 진짜 상관이 없잖아. 나는 처음 봐,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해서 처음 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닌 게 아니고, 염적. 이거 김병관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염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요거는, 아까 그 쓰는 큰 나무들 있잖아요, 큰 나무들. 이게 궁금하죠. 이게 중앙에 넓은 판은 네. 우리가 이제 테이블로 쓰고, 나머지 짜투리들 있지. 짜투리들. 예, 네. 짜투리 옆에. 나온 부분에서 그나마 평평한 부분 딱 이렇게 해서 건축자재로 나가는 거. 건축자재로? 예. 네. 요거, 이거를. 짜투리, 요런 거. 요거 이제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만들고. 저런 거 이쑤시개. 네. 저기 저거는 이제 땔감 숯불 공장 가는 거예요. 이 톱밥. 와, 이거 톱밥은 가지는 거죠? 아니죠. 이거는 톱밥은 사료로 나가. 아니 비료. 비료요? 비료. 아니 펠렛 공장으로 간다고. 펠렛 공장은 뭡니까? 그 눌러가지고 이제 그 연료. 이거는 진짜 그걸로 가는 것 같은데. 아, 눌러가지고. 진짜로. 포바이포라고 그러죠? 오! 4인치, 4인치. 포바이포. 이거는 그걸 어떨 때 사용됩니까? 예? 어떨 때 사용? 이거 건축자재. 집질 때? 예, 집질 때. 저것도 이게 이것도 건축자재. 트리하우스 많이 지으니까. 깔끔한 강목하고 뭐, 가져가 충분히. 영화 출연용. 영화에서 강목 들고 많이 나오잖아요. 요런 거 들고 나오는 거야. 이거 무겁잖아. 자, 다음 공장으로 가죠. 공장이 또 있습니까? 사실 우리 그 그만 후 너무 많은 내 거야. 김준호 대표 거 아니에요? 아, 원래 우리 형이야. 그렇죠. 네. 아니 나 너무 닮았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 형이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 그래. 네. 아이, 우리 형인데 내 거야. 아이 그랬구나. 네. 아 진짜 근데 아 친형이란 얘기예요? 네, 우리 그래 친형. 닮았더라고. 나는 이렇게 큰지 몰랐어. 나도 몰랐어. 와, 정말 크다. 그러니까 아... 일 전시관이 제일 컸고. 그건 뭐 어마어마 대형 마트 같았고. 그리고 이 전시관, 근데 사 전시관까지 있다고 그랬잖아, 대표님이.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우 전시관까지 있어. 그새 또 5까지 늘리셨더라고. 우 전시관은 정말 마진 없는 곳. 알뜰랑 알 가뜩이나 싼데 더 싸게. 근데 사실 이게 100년도 간다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만들어놨다고 해서 이게 뭐 수개월, 그치. 수년 지났다고 해서 이게 재고가 아니잖아. 쓰러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너무 잘 돼 있어서. 근데 그거를 그래도 싸게 50%까지 DC해서 이렇게 딱 가지고 되게 싼 거야. 아까 내가 몇 개 들고 올 뻔했어. 그 들을 수 있으면 무게가 그런데 좀 있으니까. 근데 아까랑 복장이 좀 바뀌었어요, 형. 뭐 나도 그렇긴 한데 이거 뭐. 대양 목재라고 써 있고 이거 뭐 또 광고하려고 또 그러는 거 아니야 또 형? 내가 광고하려고 그랬으면 아까 대양목재에서 하는 1전시관, 대양목재에서 하는 2전시관, 손님을 내 가족처럼 모시는 대양목재에서 하는 3전시관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렇지, 광고하려고. 내가 광고하려고 그랬으면 광고하려고 그러면 계약서 쓰고 뭐하고 돈 오가야 되고 그렇지. 그게 광고인 거지. 확실하게 해야지. 어. 아, 이런 건 근데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좀 근데 확실하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여기가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사람들이. 우리가 온 곳이 어딘지는 알아야. 주소 정도는 뭐. 그렇지. 나중에 이제 뒤로 갈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맞아.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곳이 가공이죠. 저쪽입니다. 가공이 저쪽인데. 저쪽에서 이제 가공을 해요. 네, 여러분들이 가공이 그, 이제 광고는 아니에요. 아, 광고 아니에요. 가공이 어디라고요? 가공장은 가공 어디? 저쪽. 저쪽이 이제 마지막 과정이고. 아, 마지막 저쪽으로. 그리고 정말 넓어요. 아, 넓어요? 그럼 이렇게 넓은 건 좀 뒤로 비켜, 이렇게 비켜. 좀 비켜야 돼. 위험해, 위험해. 뭐 광고하시는 거 이런 거 아니죠? 나는 광고 같은 거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형이 찾을 거라고 그랬어. 자, 우리 마지막 작업인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방금 안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가공.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이 과정을 봤죠? 네. 싹 입력해놨습니다. 다음에 작업복을 입고 쫙 나타나서 제 탁자를, 나무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 탁자를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테이블이죠? 세상에 하나뿐인 테이블. 좋습니다. 저는 대학목재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네. 대학목재에서 뭔가 만들어서 네. 내 걸 만들어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절대 안 해요. 하! 못 믿어주시면 삐졌어. 삐진다. 아, 이렇게 잘 삐져. 형, 왜 이렇게 잘 삐지는 거야? 소심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오해는 푸셨어요. 네. 광고는 없습니다. 자, 절대 우리 저희는 가시죠. 나무는 남은 거고 광고는 없어요. 가시 형님. 그래서 이게 김병만 씨는 이제 백일게요. 네네네. 둘째 네. 동생이기 때문에 네네. 김병만 씨는 아닌 것 같아. 네네네. 그 뭐라며 그 병만이. 병만이. 네. 병만이. 네. 좋아. 저는 아까 두 시간 전에 보다 김병만 씨를 했어요. 그래갖고 두 시간만 형하고 동생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또 얘기했어요. 한번 사람은 어려워져야 돼. 네, 남자는. 네. 네. 저는 내가 어려울 때 병만이가 나를 또 돌봐줘야 되고 네, 네. 또 네, 네. 병만이가 어려운 것도 내가 돌봐줘야 되고 아, 네, 네. 형제는 그래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이 친구가 옥탑방 시절부터 같이 지금까지 네. 이어온 거예요. 아, 네, 네, 네. 저는 형과 동생을 같이 하게 한다고. 아,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그냥 병만이를 할게. 아, 네, 네, 네. 그래도 괜찮겠죠? 의미 있는 날입니다. 네, 네, 네. 아, 여기 오니까 냄새가 조금 괜찮은데요? 네. 여기가 뭐 하는데? 에폭시. 에폭시. 아, 여기가 에폭시. 여기가 바로 에폭시 하는 곳이야. 에폭시. 에폭시. 그 에폭시. 아, 레진. 여기에서 보통 다른 데는 톱밥을 본둘 때야. 근데 우리는 에폭시를 직접 붙는다고. 근데 친환경 에폭시 쓰는 데면 전혀 문제 없어. 음식이 떨어져도 먹어도 문제 없고.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렇게. 여기가 또 여기가 여기가 유종 소나무. 저렇게 색깔을 입혔잖아, 에폭시. 아~ 소나무가 제일 저렴한 가격이 됐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저렴하다고 에폭시라도 절대 이런 데 갈라지지 않아. 건조가 잘 됐다기 때문에. 내가 항상 우드스에, 우리 또, 네. 동생이 있죠, 아우님 있지만은. 네, 네. 나무는 제일 저 가치가 된 김, 비싸면 뭐지라고 했지? 알 건데? 네? 비싸면 뭐라 했지? 건조. 건조가? 아니, 비싸면. 비싸면? 내가 항상 이 말에서. 사람이 우드 쓰려면 좋은 제품은 저가부터 고가가 됐지만은, 비싸면? 비싸면 다 돈지랄이에요. 싸고 저렴한 게 막 사는 게 최고 좋습니다. 이거 한 번에 쭉 바르면 안 돼. 네네네. 이봐 이렇게. 여기서 여기. 네, 서서 이렇게. 아 네. 다리 나서. 16년 동안. 오케이. 그럼 돼. 한 군데만 많이 아프면 돼. 시간에 오셨어. 실의 다리. 아. 오케이. 잘하고 있어. 딱 이렇게 싹. 오, 자세 나오는데. 다르다. 이봐요. 역시나 달인이 금방 배웠는데도 한번 자세 나와보잖아. 초기에 빠른 거야. 초기에. 야, 우리 전문가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처음 했는데도 잘하죠? 야, 그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기로는 여기서 제가 3월 18일 날 여기서 돼지고기 바비큐를 해. 예, 구독자 입에서. 돼지고기 바비큐하고 3월 18일 날 여기서 도마 이벤트 체험한다고. 예, 예. 3시부터. 예. 혹시 대한목재 유튜브 구독자분께서는 꼭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셔야 됩니다. 네. 3월 18일 날 3시부터 여기에서 우리 대한목재 여기에 도마 체험하고 조그만 애들도 나무 체험할 수 있게 내가 많이 만들어놓는다고. 아, 그리고 네. 가족 단위 우리 자네 전번에 한번 여기 우리 네,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잖아. 한번 뵀댔지. 네. 그때 우리 아들 춤춰가지고 상 타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직접 만드신 상. 네. 그래서 요번에 3월 18일이야 수고하십니까? 3월 18일 하기 때문에 요번에는 좀 날씨도 따뜻해지기 때문에 애들하고
재밌게 하시는 거 만들거든요. 야외에서. 그땐 추워서 안에서 했는데. 아, 지금은 따뜻해지니까 딱 좋지. 근데 네.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어요. 야, 나무 좀 더 갖고 와 했는데 여기 와서 막 5천만 원짜리 나무 이런 거 갖다가 떼면 절대 안 돼요. 네. 수춘 따로. 네. 티는 안 날 것 같아. 너무 많아갖고. 절대 위험.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금이야. 금입니다. 나무가 아니라 금이에요. 네. 그렇다면 네. 특히 목재소에 대한 담배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네. 하, 대한목재 유튜브 구독 3월 18일입니다. 네. 3월 18일. 3시 합니다, 3시. 3월 18일 3시에 여러분들 그 약간의 목공 체험과 이 바베큐 파티 있으니까 저도 그날 혹시 시간 되면은 네.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러분 혹시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홍보하는 아니, 거 싫어하지. 나는 홍보하는 거 싫어. 홍보하는 아니, 거 싫어해가지고. 아니 이거 왜 해서? 예? 홍보하는 거 싫어하는데. 내가 이거 못 봤네. 아니 어디서 언제 입고 언제 해서? 아니요 저는 몰라요. 아니 저는 몰라요. 뒤에 몰라요. 뭐가 붙었는지. 아까 그 사무실에서 네. 우리 그 실장님이 네. 뭐 그냥 조끼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입으시면 된다. 그냥 그래서. 입고 왔어요. 아니 뒤에 뭐야? 아무는 모르시는 분은 저는 아니 관. 아, 여기가 관조장이에요. 네네. 네, 네. 여기 대학목재 네. 네, 주인입니다. 나무 아무것도 모르세요. 아무것도 모르셔? 예, 예. 그럼 제가 좀 알려드릴게. 예, 여기가 네.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건조장. 건조장이요? 예. 네. 건조가 제일 중요해. 아, 전자 제일 어떻게 가나 한번 물어봐야겠다. 전자 건조 어떻게 아는 엄마 가는가 보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예? 건조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했지? 저는 어렸을 때 그 고추 건조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 병만이가 도마 만든 나무. 아, 이것도 절대 안 좋은 나무 아니잖아요. 이거는 큰 나무에서 옆에 나는 도마가 짜투리, 최고야. 그러니까 좋은 나무. 아니 부빙가에서 잘라서 나오면은 그게 뭐 참나무 되니? 그것도 부빙가지? 그렇지. 이거 호구나무 아니야? 아니, 나 가만히 있더니 맞아요. 어? 자, 앞으로 제가 요걸로 우리 야. 형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죠. 형님이 그 우주슬램 만드실 때 저는 그 거. 뒤에서 짜투리로 도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내가 네. 이제 우리 저 병만이가 우리 회사 병만이 공방을 만들줄 거야. 네. 진짜 내 만들고 만들고 앞으로 요거 건조해서 네. 병만이 도마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내가 대줄게. 아, 네. 이게 도마야. 아, 네. 그러면 도마는 그 대신 저 병만이가 열심히 만들어서 아, 네, 네. 대한민국 홍보를 많이 해줘야 돼. 아, 네. 아니, 그래서 공방을, 네. 제 공방을 이쪽으로, 기계를 해줄게. 다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줄게. 저도 약속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야. 그리고 내가 네, 네. 병만이 도마 만들어서 내가 선물로 줄 수 있는 거, 아, 네, 네. 선물 줄 수 있는 거 내가 대줄게. 아, 네. 열심히 야. 만들겠습니다. 뭐, 형이 네. 동생 하나 못 주겠어? 아, 네. 여기 건조장. 인조 건조장. 여기 건조장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가 있다고. 아, 네. 근데 지금 가스값이 비싸서 잠깐 한 3개월은 수도업을 세워놓고 있지. 아... 너무 비싸죠? 나무가 무시무시하지? 네. 이야, 진짜. 병만이가 자기가 우드슬레도 만들어보고, 네, 네. 만들어가고, 도마도 해보고, 네. 앞으로 저 같이 우리 내가 이제 나무 박사가 네. 많이 네, 네, 네. 다리를 많이 깎여줄게. 아, 전수해 주시고 나무 다리는, 네, 나무 네, 박사가 이제 우리 다리를 많이 깎여줄게.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 정말. 왜냐면 나무가 저는 이 나무로 뭐 작업할 때 잡생각이 없어져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공방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지, 오케이. 상을 되게 좋아해요. 네. 이제는 다음부터 이제 직접 하는 거야. 네, 네. 오늘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네. 그 형이 제가 형이 그러면 18일 날 일찍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3시까지 체험을 끝내고 네. 먼지 털고 3시부터는 이제 고기 네. 파티 저희 고기 파티 하고 네, 먹고 네, 네. 돼지 발표기도 하고.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알겠습니다. 보람차게 대양 목재송 부르면서 마무리 시작. 네. 대양을 건너, 대양을 건너, 대양을 건너서라면 목재는 대양 목재야. 짠짠짠짠짠짠. 다다다다. 희망찬 기업, 행복한 기업, 목재의 명가. 대양 목재 전해 받을까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